아, 저는 비평에서의 꽃을 작가론이라고 배웠어요. 꽃이라는 단어가 참 중의적이고 다의적으로 쓰이잖아요. 사실 미술이 이제 그 생겨난 이래로 많은 사조가 거쳐갔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마르셀 디상이 병기를 들고 미술관으로 간 그날까지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앞시대의 형식적인 틀이나 강령 원칙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땀과 때로는 피로 그렇게 투쟁을 해왔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는 획득한 게 있죠. 바로 예전처럼 미술사가나 또는 철학자들이 쓰는 미술 비평 이론이 아니라 작가님들 스스로가 본인의 작품에서 발현되는 그런 관념론을 쓰는 그런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런 배경에서 이번에 21분의 부산에 계신 선생님들께 관념의 꽃을 주문했고요. 그분들이 또 때마침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화답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미술계에는 사실 작가, 꽃 중에 꽃인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그 한편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콜렉터 분들이신데요. 서양의 메디치 가문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도 아주 훌륭한 그런 뛰어난 감각과 세련된 안목을 가지신 콜렉터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셨고 조선 최고의 단정한 송철체로 명필이셨던 안평대군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안평대군은 최고의 명필이시면서 또한 최고의 조선 최고의 콜렉터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아주 뛰어난 소장품들을 보고 당대에는 유학을 할수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 많은 문인 화가들이나 아니면 화운들이 안평대군의 소장품을 보고 중국의 산수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면면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선 최고의 당당한 그 진경산수라는 걸작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 정신은 이제 간송 선생님에게까지 이어졌고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바로 그꽃 중에 꽃인 작가 선생님의 관념의 꽃, 특히 그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다양한 관념의 꽃들, 다양한 화두의 관념의 꽃들을 받아서 부산에 또 의식 있고 세련된 감각을 지니신 그런 콜렉터들에게 자주자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죠.